김자국의 딸들 거기에 그 도끼로 그 향기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거든.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 그런 이제 다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소설을 썼다 이거. 입상으로 내중에 나가져가지고. 아흔일곱의 선배는 음식을 만드는 후배의 손놀림을 빠짐없이 지켜봅니다. 네. 양념 넣고 된장 조금 넣고 간 될 정도로 그지 된장을. 다진 개족의 살에 된장과 고추장을 넣어 양념을 합니다. 유곽이라는 요리를 만드는 중입니다. 그 요즘은 좀 집집마다 이걸 다 해먹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집집마다 다 해먹었어요. 옛날에는 있는 집에나 없는 집에나 저런 거 구경도 못한. 사람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? 유곽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해먹을 수 있는 요즘에도 우리는 더 비싸고 더 좋고 더 귀한 것들을 찾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니 말입니다. 이제 해삼 통지짐을 할 차례입니다. 아니 어른들이 항상 해삼 삼을 때 집을 여가 하되 그런 게로 그걸 하면 좀 해삼이 연해진다. 말린 해삼을 지푸라기와 함께 살짝 데치고 해삼 속에 넣을 재료를 준비합니다. 소고기와 조갯살, 두부를 채소와 함께 버무려 속을 완성합니다. 지금이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지만 두부 하나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시절엔 참 사치스러운 요리였죠. 지금 이 해삼 통지짐이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한다 하거든요. 나중에 이제 구워가지고 통으로 구워가지고 잘랐을 때 해삼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수분이 많기 때문에. 그래서 계란하고 나중에 이제 입힐 때 이것도 좀 입히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손이 많이 가는 해삼 통지짐은 그만큼 모양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통영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황영숙 원장에게도 까다로운 메뉴입니다.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,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일수록 해놓고 보면은 그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공을 들여 만들었는데 딱 한 접시가 나왔네요. 이 녀석은 도미입니다. 도미찜을 할 차례죠. 등에 칼집을 넣어 속에 내장을 제거하고 도미쌀과 숙주, 고사리와 미나리 등의 채소를 손가락 마디 정도로 썰어 속재료를 만듭니다. 통영의 도미찜은 생선 겉에 양념을 하는 연어 생선찜과는 좀 다릅니다. 된장과 고추장으로 가늘한 채소를 도미 안에 채우고 쪄내는 거죠. 도미찜은 지금도 비싸고 귀한 음식입니다. 도미 자체가 귀한 생선이었기 때문이죠. 지금도 도미값이 비싼데 예전엔 오죽했겠습니까? 도미찜은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너무 푹 익지 않았을 정도에서 불을 끕니다. 된장과 고추장으로 버무린 속이 도미쌀 곳곳으로 파고들어 맛이 깊게 배었을 겁니다. 한껏 치장을 한 음식이 모두 차려졌습니다. 맛 보시고 평가 한번 해주시겠어? 재용래 할머니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맛을 봅니다. 비싼 생고도 다 사가요. 음식은 예전 그대로인데 사람만 훌쩍 세월을 타고 와
9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 간이 맞습니까? 이 비싼 거로 처음 못 본다. 남자들만 다 죽고 우리는 이런 거 어디에도 먹나. 음식만 차려주시고 남자분들이 다 드신 거예요? 뭐 이런 거 남자만 주지 여자는 뭐 대가리 저것도 못 먹으라고 한다. 대가리 이건 얼마나 좋은 게라고 하면서 머리 나가놓으면 정겨서 먹겠는데 그거 못 먹으라고 해서 옛날 음식이 과거로의 통로가 되었나 봅니다. 기억도 안 나던 지난 세월이 속속 펼쳐집니다. 이제 시집가가 아니고 가족을 많이 거느리게 가족 성긴다고 못 먹으니까 이제 뭐라도 먹는데 오늘은 뭐 난로 해서 상을 치려줘. 난로 입에다 이어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. 음식은 잊혀진 기억을 자극합니다. 그 기억 안에는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. 한국인의 밥상이 한국인의 역사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.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2011년 통영의 겨울에는 손끝으로 그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하루에 얼마나 까세요? 한 10kg 정도 까나? 예? 10kg 더 까요? 잘 까는 사람 50kg, 60kg. 우와 엄청나시네. 우리는 많이 못 까네. 굴 까는 일에는 힘이 필요합니다. 연류는 그 다음이죠. 굴 까는 일을 박신, 몸을 벗긴다라고 표현합니다. 몸을 벗기고 난 무엇?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굴입니다. 굴이 사람 몸에 귀한 음식이었기에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닐까 싶습니다. 나 오마다 오늘 나가 옵니다. 어우 굉장히 짜. 매물은 짜지. 매물 시게. 바닷물이 있으니까. 박신장에서는 각자가 작업한 굴의 양만큼 하루 일당이 달라집니다. 철저한 능력제죠. 장갑을 두세 개 겹쳐 끼웠어도 박신을 하다 보면 손끝이 얼얼해집니다. 바다의 냉기는 은근하고도 집요하게 살을 파고들죠. 남의 살 벗겨내는 일이 수월할 리가 있겠습니까? 통영 사람들에게 굴은 참 고마운 해산물이었습니다. 흉년에 굴 따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 해가 되면 바다에서 흔하게 캐먹을 수 있는 굴로 허기를 때웠죠. 지금은 대표적인 웰빙 음식이지만 그 옛날의 굴은 훌륭한 구황 양식이었습니다. 박신장 아주머니들 새참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. 오늘 새참은 굴떡국인가 보네요. 그냥 굴만 넣고 뭐 조미료 같은 거 필요 없고 국간장하고 소보로 간 맞춰서 먹으면 됩니다. 아, 굴로만 육수를 내서. 마늘 같은 다른 양념도 넣지 않고 그냥 굴을 우려낸 국물에 깔끔한 떡국이 만들어졌습니다.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. 그냥 싱싱한 굴 하나면 요리가 됩니다. 빨리 올라 오이소 잠 못 오이 잠. 어이 잠 없대. 빨리 올라와서 빨리. 떡국이 식습니다.
굴 하나를 더 박신할 금쪽같은